안녕하세요. 2018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이제 제가 그 파이썬 쪽을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번에는 이제 파이썬을 사용을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머신러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생각보다 이 분야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체계적으로 완료가 된 학문들은 이게 텍스트로 나오기가 쉽습니다. 이미 체계적으로 완료가 된 학문들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침들이 구조가 정해지는데,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최근에 뭐 딥러닝, 그리고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텐서플로우,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논문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연구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완전하게 다알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몇년 동안에 좀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짚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이 머신러닝, 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최근에 인기리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딥러닝, 이제 알파고로 이세돌 바둑 프로 기사에게 인공지능이 이기면서부터 더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상상들도 하죠.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걸 제가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 좀 공부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수학 부분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크게는 두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를 일반인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정도의 교양 수준의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좀 고차원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 얘를 내가 좀 일반인의 차원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고 싶고, 아직 논문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풀이되어 있는 그런 강의들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들이 영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영어로 돼 있는 그런 강의들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강의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간혹 그런 강의들이 좀몇 개가 있기는 한데, 대부분 그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미루고 그냥 텐서플로우 쪽에 좀 국한돼서, 텐서플로우가 뭐냐 그러면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여러 패키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전자계산기가 굉장히 많죠. 전자계산기가 하는 일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숫자들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숫자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일이 전자계산기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여러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그 단체들에서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개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구글에서 공개한 가장 대표적인 게 텐서플로우예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를 사용해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값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텐서플로우라는 그 패키지를 사용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정작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사용을 하게 돼요. 마치 우리가 곱하기 9구단을 알지 못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곱셈을 할 수 있죠. 999 곱하기 123 이거를 우리가 곱하기를 못하는 사람도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텐서플로우라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됩니다. 물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그 예제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그 내용을 조금 더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굉장히 커다란 이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딥러닝에 대해서 인공지능 혹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베이스를 우선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서 그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그 딥러닝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 소스코드들을 같이 간단히 좀 공부를 해 나갈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저희는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거고 이 언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직접 이제 구현을 해보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직접 그 구현을 해보는 일을 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수학적인 내용들을 좀 가지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미분이 조금 더 많이 관계가 됩니다. 이 미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 밖에 그 함수, 방정식, 뭐 삼각함수 뭐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 동영상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전문적인 개발자라기보다는 이제 막 점 코딩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은 리눅스나 매킨토스가 아니라 윈도우 10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맥을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윈도우 10이 제 노트북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 리눅스를 데스크탑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서버용으로 리눅스를 그 콘솔 창에서 쓸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의 것들 그래프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결과값들을 하나의 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리눅스 머신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하려면은 따로 뭘 설치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PC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어서 여기에다 좀 몇 가지 운영 체제를 동시에 설치하는 건 조금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 10 상태에서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 혹은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역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진행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초기에 그 설치하는 부분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맥이나 리눅스 쪽에서 설치하는 게
그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